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어소리 영어라는 그 회사의 신한국 대표라고 합니다. 네, 코어소리 영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회사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들을 막 찾다가 책도 사보고 뭐 문법 공부도 해보고 단어도 외워보고 했는데 도저히 영어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게 뭐였냐면은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어가 많이 트이고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영어 생각하면 아 지루하고 뭔가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하면 훨씬 더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방법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섀도잉 기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섀도잉 기법 뭐냐면은 그림자처럼 영어를 따라하는 방법인데요. 동시통역사들이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을 이제 듣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어민의 방식대로 이제 섀도잉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저희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안 들리는 소리를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처음에 보시면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옆에.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소리를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처음엔 영어 소리를 들으면 들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애니메이션은 영어라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들도 이렇게 재밌게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즐기고 놀듯이 하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로 되어 있고요. 그 저작권을 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요, 영화에. 그래서 넛잡 같은 경우 북미의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보카폴리라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뭐 로맨스 영화나 러브 액츄얼리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영화, 뭐 연애,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저작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업력이 이제 2년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류준열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이제 트래블러에도 나와가지고 보면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는데 본인은 영어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국에 보면 우리가 한국어도 어린아이들이 아이가 그냥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습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외국의 아이들도 영어를 그렇게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보카폴리 같은 그런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배울 만한, 초등학생들이 배울 만한 어떤 그 넛잡 같은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책은, 그 다음에 영화 한 편 씹어먹어봤니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영화 한 편을 갖다가 이제 거기 안에 사실 문법이고 단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책은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요. 스토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엄격한 상사의 배려, 뭐 오리의 날개는 훌륭해.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듣고요. 보시면 스텝이 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내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원어민이 질문을 합니다. 저희 강의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학생이 듣고 답변을 이제 답변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스피킹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리스닝에서부터 스피킹까지 자유롭게 이제 듣고 말하는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어린이도 있지만 주로 지금은 현재는 성인 위주입니다. 성인 회화 시장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이들한테도 더 확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사업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의
그런 진행을 좀 하는 거를 이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보면 학교에 가면 사실 문법 외우고 단어 배우고 하는 게 지금 수십 년간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언어를 자유롭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 교육에서 1등 회사가 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